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유전자의 숫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은요. 아, 인간 혹시 인간 유전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려고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유전자 지도를 다 알게 되면 아까 설계도를 알면 우리 생로병사를 다 알 거다 이런 이제 희망으로 엄청난 과제가 진행이 됐고 그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원래 예측치는 10만 개 유전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생명체인데 유전자가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가서 폼을 잡을 텐데 근데 이 지도를 그리면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게 정말인가? 오류가 있나? 하면서 숫자를 계속 바꿔 나갔어요. 그래서 뭐 2만 개였다가 2만 5천 개였다가 2만 3천 개였다가 지금도 사실은 유전자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유전자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협의의 유전자인데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만을 유전자라고 정의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2만 1천 개도 맞고 2만 3천 개도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단백질이 갑자기 그럼 왜 100만 개가 되느냐? 그 부분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돼요. 유전자 아까 단백질을 만든 유전자가 2만 개든 2만 1천 개든 2만 3천 개든 그거는 5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막 싸워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의 포텐셜이 2만 개짜리인데 우리가 유전자가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는 단백질이 100만 가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까 바로 말씀하신 단백질은 만들어진 이후의 역동성 때문에 다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차원에서 잘라지든지 거기다 혹을 붙이든지 아니면 같은 시퀀스라도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이는 유전자가 컨트롤 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수와 유전자의 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고 그걸 우리는 뭐 N파라독스라는 말로 전공용어에서 하죠. 우리가 예측치와 너무나 큰 그 단백질의 수와 유전자의 수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유전자를 2만 5천 개냐 2만 7천 개냐 얘기하면 그 한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는 딱 2만 7천 개의 단백질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백질은 변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2만 7천 개에 있는 단백질들이 각각의 아미노산들 중에서 변형이 잘 되는 아미노산들이 또 있습니다. 인산화라든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산화가 된다거나 또는 아세틸기가 붙는다거나 메틸이라는 것들이 붙거나 그래서 얘 각각의 2만 7천 개의 단백질들이 변형될 수 있는 폼들이 또 몇백 가지씩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할 수 있는 그 우리 그 생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사람 몸에 존재할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 수는 수백만 가지 또는 백만 가지, 십만 가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는 거구나. 네. 네, 저기 제가 저도 패널에 나와 있어서 대답은 해야 되는데 사실 두 분이 잘 대답을 해주셨고 사실 물리학자가 저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꼭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코멘트로 그 질문 잘 해주셨지만 그 인생은 꼭 숫자만은 아니라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예, 이쪽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차이를 보고 계시냐면요.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의 그 오차의 범위를 보시고 계세요. 저기는 무지하게 소수점에 집착하는 굉장히 내로우 마인디드한 사람이고 여기는 좀 중간치기 생명과학자는 굉장히 가슴이 넓어요. 대충 퉁쳐서 이 정도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 강의의 제목이 물질에서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독특한 폴리머가 있습니다. 하나가 DNA와 RNA라고 하는 핵산이 있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단백질이 그 두 번째고, 앞으로 들으실 탄수화물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들으실 세포막을 주로 하거나 여러분 복부에 많이 가지고 계신 지방. 이 네 개의 폴리머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네 개의 아주 거대한 폴리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보시면 아, 생명체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로호를 타고 우주에 가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다면 제일 먼저 찾는 것들이 그 네 개의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생물학자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사실은 설명하려다가 그냥 지나갔던 하나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짝 잘하면 발효고 살짝 잘못하면 부패죠. 이 부패는 부패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부패도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산물인데 이거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을 더 잘게 끊어서 거기 아미노산 속에 숨어있는 아까 질소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유황은 냄새가 아주 역하죠. 예, 자연은 절묘하게도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역한 냄새를 만들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은 몸에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분해가 되는 거죠. 중복 조합은 아니고요. 중복 순열입니다. 아미노산의 베이스 염기의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3개씩 했을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4개, 4개, 4개에서 순열로 해서 64개는 맞고요. 그 중복 조합으로 20개 중에서 3개를 뽑을 수 있는 게 20인지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은 내용입니다. 되게 신기하긴 신기한데 예, 실제로는 순열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근데 모든 코돈이 3개가 그 종에 따라서 혹시 그 많이 쓰는 코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경우와 박테리아의 경우 또는 알케아의 경우에 따라서 그 코돈 중에서 더 많이 쓰이는 코돈이 있고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들더라도 아닌 것이 있고 그래서 선호하는 코돈의 종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프라이온을 직접 연구를 하지 않는데 프라이온도 아까 그 나왔던 그 질병들처럼 그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그것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프라이온은 좀 특이하게 그 이 정상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변형된 구조가 있었을 때 변형된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정상적인 그 프라이온 단백질도 같이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아까 김성훈 교수님이 설명하신 원래 가진 구조가 이렇게 풀려서 그것들이 엉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질문하신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간상 뭐 긴 대답을 못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온 단백질을 끓였을 때 많이 높은 온도로 끓였을 때 변성이 완전히 그 디네이처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분해된 상태에서 다시 프리온 단백질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뭐 끓여서 먹었을 때 내렸을 때는 프리온 단백질조차가 어느 정도 3차원 구조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완전 구조가 망가졌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분해 말씀하셨는데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소화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또 원자까지 분해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우선 질소를 제일 먼저 떼어내는 기전이 있고요. 생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탄소 사슬들을 두 개씩 이렇게 끊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는 그 원자까지 원자 단계까지 끊어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프로온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해가 다 아미노산까지 분해된 단백질이 흡수가 됐을 때 원래 있던 단백질인 프리온으로 만들어지는 거나 이런 것은 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 프리온 얘기하시다가 생선을 끓이면 병원균이 죽고 뭐 이렇게 막 믹스. 그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생선을 먹는 방법이 이걸 끓여서 변성시켜서 먹으면 안전하긴 하죠. 병원균을 다 죽였으니까 단백질은 다 그 대신에 변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생선은 날로 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로 드십니다. 그죠? 신선한 상태. 변성이 안 됐죠, 단백질들이. 그 대신 병원균들은 일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성이 좀 약하신 분들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은 회를 드시면 몸이 안 좋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질문이 섞여 있으신 건데 예. 아무리 변성된 것도 더욱더 가열을 해서 계속 끓이면 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녹여낼 수 있죠. 우리가 곰탕을 막 끓이면 굉장히 딱딱한 뼈도 막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계속 가열을 하면 다시 변성된 단백질도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다시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